여러분, 오늘 제가 슈퍼에 가서 이걸 말리면 시래기가 되는 거고 안 말리면 무청이 되는 건데 여기 보세요. 무가 달렸는데 무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무청을 가지고 물김치를 무슨 김치라 그러지? 알타리 김치나 뭐 알타리 김치를 담그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타리 김치 열무김치 알타리라고 보기도 뭐하고 근데 이게 독일 말로 독일에서는 이거를 5월의 사탕무라 그러더라고. 그치, 그만큼 다니까. 그래서 5월의 사탕무를 가지고 알타리 김치를 좀 이따 담글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 거야? 아, 오늘은 그 총각무를 가지고 그 김치를 담을 거야. 이게 한국에서 이게 무가 이렇게 커 가는 것 같아.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총각무 아닐까 저거? 아니야, 총각무 조금 해야 돼. 이게 그 비트보다는 크고 무보다는 작은데 마이 류이벤이래. 그래서 이게 5월에 달콤한 무 뭐 이런 건가 봐. 근데 이게 한국에서 담그는 거는 그냥 물에다 절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 얘네들은 무가 한국과하고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데 안 다듬고 이렇게 잘라 버리려고. 그리고 껍질도 우리 그런 거 싫어하니까 껍질은 다 까 버릴 거고 얘네가 1차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이거 팔 때 무청을 다 세척을 해갖고 나와서 웬만한 거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 통째로 하는데 우리가 큰 통이 없잖아. 독일에는 큰 통을 안 팔아요. 신기하죠? 팔기는 팔지. 근데 이제 애기 목욕통 같은 거 그런 거 팔지. 아, 그거는 식용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먹기 좋게 한 요 정도씩 해서 한 3등분 해서 잘라서 그 절일 거야.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기를 자를 거야. 어디 봐, 이거 봐야지. 뭐? 보여줘. 이렇게 멋지지 않냐? 이게 아까 무 좀 보여줘. 손으로 가리지 말고. 이게 원래 내가 그 해장국 끓여 먹으려고 시래기가 없으니까 이거 사다가 넣으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걸 넣으니까 무청이 너무 연한 거야. 그래서 와, 이거 가지고 김치 담그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총각무 그런 거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담궈서 익혀서 냉장고에다 넣어서 열무 비빔국수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좋지 않겠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독일이 옛날 날씨로 돌아와가지고 추워. 그래서 열무김치 맛이 좋을지는 모르겠어. 열심히 만들어봐. 실패하면 어쩔 건데? 실패해도 먹는 거지 뭐. 나는 그 중국 영화 보면은 그거 있잖아. 도마 이렇게 나무 통나무 갖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집에다 이만한 거 넣고 거기다 막 자르는 거 그거를 집에다 놓고 싶어. 이 도마들이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이거 하고 저기 상해에 가면 딸기 팔잖아. 딸기 좀 사오지? 어이씨. 모르겠는가? 내가 사올까? 아니야. 사갖고 올게. 그래? 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갈까? 딸기 사러 갈까? 저기에 있어. 어디? 산에 지금 경마장 앞에 있잖아. 그 아, 경마장이 아니고 승마학교. 승마학교? 어. 경마장 그러면 과천인지 알겠다. 아, 맞다. 같지? 한국에서 먹는 오이고추나 아삭이고추 그런 거지. 맞아, 오이고추지. 근데 아니잖아. 아씨, 나 어저께 이거 이거랑 쌈 먹다가 죽을 뻔했다.
무슨 청양 오이고추라고. 배가 아프더라고 나중에. 희한하지? 무가 달아. 아 내가 지금 먹어보니까 무가 달아. 설탕이 꼭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야. 단데 무가 또 삶아놓은 것 같아 맛이. 그럼 약간 물컹거리네? 응. 할 걸 그랬나? 깨끗하게 씻어진 5월의 사탕이 이제 절여야지.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아씨, 아까 학교에서 학교 주차장에 있는데 나무가 막 그 큰 나무가 휘청거려가지고 엄청 겁났어. 나오지도 않고 올해따라 왜 이렇게 일찍 끝난 건지. 아니야 우리가 리드를 갔었어야 되는데 어때 그 맛은? 그 맛은 어때? 부드러워. 부드러워? 응. 그냥. 큰데 나고. 원래 이것도 물을 끓여서 하더라고. 근데 난 싫어. 그렇게 많이 넣어 소금을? 그 소금이 마지막이었는데? 바다 소금이? 그 다음에 꽃소금밖에 없어. 아, 그럼 꽃소금 넣을 걸 넣었어. 나의 소금을 다 쓰는 거야? 소금 많이 먹으면 죽어. 빨리빨리 먹어서. 소금 다 쓰면 죽어 그래놓고 한꺼번에 다 넣어?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소금은 빨리 먹어야지. 나는 그 히말라야 소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많이 먹나 몰라. 근데 아마 또 그 먹는 이유를 알 때쯤 되면 또 히말라야 소금이 다 없어졌을 것 같아. 히말라야 소금을 되게 많이 먹더라고. 빨리 절여. 섬세하게 고춧가루도 컵에다 담고 오늘 갈 거야. 맛없어도 맛있다 그래. 설탕 좀 더 넣을까? 그럼 괜찮을 것 같아. 설탕 저기 있어. 땡큐. 맛있네. 맛있다니까? 어우 잘 담았네. 아 별거 아니네. 김치하고 똑같네. 내가 혹시 어디 가더라도 잘 만들어 먹을 수 있겠네. 아니 어디 가지 마. 김치 담는 거 오늘 한 번이야? 아니 응. 난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 아 뭐가 무서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었던 게 많아서 혼자 있는 거 싫어. 김치 비주얼이 괜찮은데? 응 괜찮다.
이게 문제가 있어. 어쨌든 당신의 김치 미션? 김치 미션은 항상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끝! 김치 미션 끝! 안 끝났어! 뭐가 남았는데? 셰프들이 하는 걸 봐. 다른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다는데요. 그래, 알고 있잖아. 문 열었니? 열었지. 쟤는 지가 혼자 딸기 다 먹고 있어. 꽃을 따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다 예매를 입어서 다 네. 따갔어. 아니야, 많이 따갔고 이제는 없어. 여기 사람 많은가 봐. 젊은 아가씨가 해서 그러나? 응? 어? 예쁜가 봐. 그러게. 할로. 할로. Would you like to stand there to go and listen? 지바이마. 지바이마. 예. 뭘로 할까? 작은 이거랑 아니, 이거랑 이거. 다시요. 저 성가? 어, 저게 성 그 원래 성벽이 있으면 그 중간에 기둥으로 돼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내가 저거를 비료 창고인 줄 알았어. 그건 아니라고. 비료 창고들이 저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위에다 비료 팍 넣어놓으면 밑에서 이렇게 쫙 열면 비료가 쭉 내려오는 그런 건 줄 알았어. 여기는 이제 꽃을 심어가지고 아마 내년쯤 꽃을 또 따게 하는 건데 우리 저기 크리스마스 나무 넣은 거잖아. 아직 안 심었다. 여기 크리스마스 나무가 어디 있어? 아직 안 심었다. 날씨가 좋으니까 저기 프랑크푸르트 아니 시내가 보여. 맛있겠다. 고마워 여보. 잘 먹을게.